안녕하십니까. 순천대 컴퓨터교육과 소원호입니다. 오늘은 운영체제에 대한 처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장에서 소개하는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OS의 역할과 그다음에 OS가 실행되는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 요소, 그다음에 프로세서와 메모리의 구조 체계, 그다음에 OS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하는 동작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OS에 관련된 많은 환경과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하는 내용은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서 다 다루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번 장에서 목표는 앞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컴퓨터 베이직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떤 식으로 어떤 요소들로 컴퓨터가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컴퓨팅 환경 이런 내용을 다루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오픈소스 기반의 OS를 소개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OS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OS는 결국 우리가 컴퓨터, 하드웨어로 되어 있는 컴퓨터를 갖다가 사용하는 우리 사용자인데요. 사용자와 컴퓨터 하드웨어의 사이에서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목적은 먼저 사용자 프로그램을 갖다 실행시키고, 따라서 이 실행을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컴퓨터 시스템을 좀더 편리하게 쓸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세 번째로는 컴퓨터 하드웨어를 이용할 때 효율적인 방법을 효율적으로 쓸수 있도록 제공하게 됩니다. 이런 컴퓨터 이렇게 운영체제가 앞에서 같은 기능을 갖다 제공하는데, 이런 기능을 제공하는 전체 컴퓨터 시스템의 어떤 외형적인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은 크게 외형적으로는 네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볼수 있다. 하드웨어 부분, 그다음에 그 위에서 동작이 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제 부분, 그다음에 운영체제 도움을 받아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 부분, 그다음에 그 응용 프로그램을 실제 이용하는 사용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하드웨어, OS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 또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사용자가 구성되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컴퓨터 시스템과 외형적 구조를 살펴봤는데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운영체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렇게 좀 보면 이걸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는 어렵고요.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다양한 견해를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OS가 쓰기 쉬워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하드웨어, 컴퓨터 하드웨어의 그 자원들의 이용률을 높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으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없게 운영체제가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시스템을 나눠서 소개를 해놓고 있는데, 첫 번째 메인 프레임 또는 마이크로 미니 컴퓨터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을 해서 컴퓨터 시스템을 공유하는 형태가 되는데요. 이럴 때는 모든 사용자가 자기가 혼자 이 컴퓨터를 쓰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OS가 기능을 제공해 줘야 되겠고요.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는 뭐 특히 서버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어떤 특수한 목적으로 전용되어 있는 그런 특수 목적으로만 사용이 되게끔 이렇게 구성이 된 시스템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또 그거에 맞게끔 OS가 기능을 또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손으로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경우는 스마트폰이 보기에도 메모리도 용량도 작고 거기에 저장할 수 있는 그 스토리지 저장 용량도 작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고려해서 운영체제가 기능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용에 대한 최적화 또는 배터리에 대한 그 수명 이런 것들이 고려가 돼서 OS가 기능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임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다음 우리가 뭐 가전제품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 이런 컴퓨터 같은 경우는 앞에서 본 이런 또 여러 가지 메인프레임이나 워크스테이션이나 스마트폰이나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OS가 기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앞에서 OS의 역할을 컴퓨터 하드웨어와 사용자의 어떤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뭐 우리가 메인프레임의 여러 가지 컴퓨터 시스템을 갖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OS의 정의는 뭐라고 할수 있느냐? 첫 번째로 자원 할당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본 CPU라든지 메모리, 뭐 저장소, 전원장치 이런 것들 또는 IO 디바이스 아이오 장치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을 갖다 실행시키는 그래서 에러를 갖다 막고 컴퓨터 사용을 갖다 용이하게끔 하는 그런 제어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그래서 할당해주는 자원 할당자. 두 번째, 프로그램을 제어하는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들이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쓸수 있게끔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컨트롤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OS를 좀 정의를 살펴보는데 쉽게 정의를 한마디로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뭐 당신이 요구하는 것이 어떤 거든 OS한테 요구하는 게 어떤 것이든지 들어줄 수 있는 거뭐 이런 것을 OS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겠고 여기 이제 보면 새로운 용어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커널이라는 부분입니다. 커널은 OS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항상 컴퓨터에서 실행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시스템 프로그램 OS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프로그램 부분과 우리 응용 프로그램 사용자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용어로서 부트스트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부트스트랩 프로그램은 우리가 처음 컴퓨터를 켰을 때 OS가 실행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컴퓨터의 롬 영역, 지워지지 않는 또는 EEPROM 영역에 저장돼 있다라고 해서 펌웨어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하드디스크에 있는 OS를 갖다가 메모리로 로딩을 해서 옮겨서 그 핵심적인 부분을 OS를 즉 실행을 시켜서 사용자가 쓸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부분이다. 그게 부트스트랩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컴퓨터 시스템의 어떤 외형적인 부분과 OS의 기능을 정의를 잠깐 봤고요. 이제 좀더 자세하게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 요소, 하드웨어적인 구성 요소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래 보는 것처럼 CPU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CPU는 항상 메모리로 하고 기본적으로 연결이 돼 있고, 그다음에 IO 장치, 입출력 장치를 위해서 USB 컨트롤러나 모니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IO 장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용량 저장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디스크 컨트롤러 이런 부분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장치들은 기본적으로 이 공통 버스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데이터 버스, 그 다음에 주소 버스, 그 다음에 제어 버스들로 이 버스를 같이 이용을 해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CPU하고 각각의 IO 장치와 연결되어 있는 컨트롤러들,
이 컨트롤러들은 동시에 실행이 된다. 이 컨트롤러도 사실은 작은 프로세스가 들어있어서 CPU하고 CPU 어떤 명령을 받아, 요구를 받아서 그 나름대로 역할을 하게 되는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가 컴퓨터 내부에서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I/O 디바이스하고 CPU는 항상 동시에 실행이 된다. 이 동시에 실행이 된다는 각각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디바이스 컨트롤러들은 특별한 장치에 대응하는 컨트롤러가 따로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각각의 장치 제어기들은 버퍼를 가지고 있다. 즉 임시 저장 장치, 임시 저장소를 가지고 있다. 이점 임시 저장소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CPU의 속도와 외부 장치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메모리를 통해서 속도의 차이를 극복하게 됩니다. 그다음으로 CPU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메모리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갖다가 읽어와서 실행시키기도 하고 필요하면 데이터를 다시 메모리에 저장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 I/O 장치, 입출력 장치와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입출력 장치 제어기에 있는 버퍼 또는 메모리 상에 있는 버퍼하고 데이터를 저장했다, 읽어왔다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입출력 장치의 경우에는 외부 장치 디바이스하고 버퍼, 컨트롤러의 버퍼하고 데이터를 보내거나 받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외부 장치들은 뭔가 우리가 값을 갖다 보내고 받을 때 결국 CPU한테 그런 작업들이 마무리됐다. 뭔가 작업이 끝났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인터럽트라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따라서 디바이스가 있고요. 이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디바이스 컨트롤러가 있고 이 디바이스 컨트롤러는 CPU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운영체제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사실은 컴퓨터 구조에다 다루는 많은 자세한 부분들을 여러분한테 학습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여러분들은 학습이 되었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단한 소개로 지금 하고 있고 자세한 부분들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의 질문을 통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겠으나 인터럽트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인터럽트가 어떤 기능을 어떻게 동작하는가 한마디로 이런 얘기를 지금 다뤄보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인터럽트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의 제어권을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라고 하는 인터럽트가 발생했으니 즉 외부에서 어떤 일이 마무리됐다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알려주기 때문에 그 일에 대응하는 뭔가 동작을 취해줘야 됩니다. 시스템에서. 따라서 그때 그 어떤 일에 대한 OS가 뭔가 그 일이 마무리됐다는 거에 대한 처리해줘야 되는데 그 처리를 담당하는 부분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상위 프로그램 얘기할 때이 함수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특정한 프로그램의 일부분. 그래서 이거는 그러한 서비스 루틴이 어디 있느냐, 그 위치를 알려주는 게 인터럽트 벡터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 서비스 루틴의 시작 주소,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고요. 이 인터럽트가 종류가 여러 개다. 그러면 그 여러 개에 대한 인터럽트 벡터를 가지고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인터럽트 주소를 갖다 여러 개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일단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시스템은 이 인터럽트 벡터를 통해서 그 서비스에 대한 루틴의 시작 주소를 알게 되고 그쪽으로 제어권을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럽트가 발생되면 현재 수행이 되려고 하는 인스트럭션은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잠시 수행을 멈추고 다음에 수행이 될수 있도록 그 인스트럭션 명령어에 대한 주소를 저장해야 됩니다. 자, 이런 인터럽트는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인터럽트고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인터럽트가 발생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를 트랩 또는 예외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익셉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가 사용자가 우리가 뭐
컨트롤 C를 누르거나 또는 0으로 뭐 숫자 0으로 나눗셈 이루어졌구나 이런 경우에 시스템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인터럽트가 발생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터럽트 방식에 의해서 OS가 실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돼 보면 인터럽트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럼 인터럽트의 처리, 핸들링을 어떻게 하느냐? OS는 기본적으로 현재 CPU의 상태를 갖다가 유지를 하기 위해서 CPU의 레지스터 정보라든지 프로그램 카운터, 인스트럭션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카운터 정보를 저장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인터럽트의 타입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폴링 방식에 의한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벡터드 인터럽트 시스템 주소를 저장해 놨다가 인터럽트가 발생이 되면 뭔가 일을 처리하는 이런 방식으로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럽트 종류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각각의 인터럽트들을 갖다가 인터럽트 벡터로 시작 주소를 나누게 되고 역시 마찬가지 각각의 코드도 각각 서로 나누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인터럽트가 실제로 발생이 될때 CPU하고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IO 장치, 그다음에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부분이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게 지금 시간축인데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간이 흐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맨첫 번째, 저 먼저 이 시간대 보면 IO 장치는 아이들 상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순간에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서 IO 장치에 대해서 뭔가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를 갖다 보내달라는 즉 어떤 파일 시스템에다가 파일을 읽어오겠다든지 뭔가 어떤 액션을 요청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액션은 요청을 했지만 유저 프로그램은 계속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IO 장치는 그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이때 전송을 시작합니다. 전송이 마무리되면 이때 인터럽트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인터럽트가 발생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럽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전송이 됐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잠시 멈추고 이 시점에 멈추고 인터럽트 핸들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인터럽트 핸들링이 끝나게 되면 다시 또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갖다 진행하게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 IO 디바이스는 전송을 끝냈기 때문에 이쪽 아이들 상태로 진행을 할 거고 다시 특정한 시점에 인터럽트가 유저 프로그램이 다시 실행이 됐습니다. IO 장치 요청을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이 된 거죠. 따라서 이때 IO 장치는 IO 제어기는 인터럽트 요청을 받아서 뭔가 일을 작업을 하고 그 작업이 끝나면 다시 인터럽트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현재 수행하던 사용자 프로그램은 잠시 멈추게 되고 인터럽트 핸들링을 처리하게 되고 다시 처리가 끝나면 다시 아까 중지됐던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하는 이런 과정으로 인터럽트가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 IO 장치하고 CPU하고의 어떤 관계에 있을 때, 즉 CPU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있고 IO 장치는 IO 장치대로 뭔가 일을 진행할 때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동작을 시킬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동시에 IO 장치와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CPU가 실행이 되고 있지만 첫 번째 방법은 IO 장치 요청을 해가지고 IO 장치가 어떤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일을 할 동안 CPU는 그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IO 장치가 일을 시작하면 사용자 프로그램이 IO 장치의 어떤 IO 작업이 끝나는 걸 기다리지 않고 바로 유저 프로그램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실행이 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앞에서 봤을 때 이걸 폴링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이걸 인터럽트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스토리지 정의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한 비트를 저장할 수 있는 곳, 기본적인 컴퓨터 장전이 비트, 바이너리 디지트의 약자고요. 그다음에 그 8비트가 모여서 한 바이트가 되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이 다니니까 잘 아실 것 같고,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워드 부분입니다. 워드. 이 워드는 컴퓨터 하드웨어적인 아키텍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단위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워드는 한 바이트 또는 그 이상의 바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4비트 레지스터, CPU에 있는 레지스터가 64비트다. 그리고 메모리를 액세스할 때 64비트 메모리 어드레스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한 번에 읽어올 수 있는 그 주소에 대응되는 데이터를 한 번에 64비트씩 읽어온다.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하나의 워드가 8바이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런 시스템을 64비트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하드웨어적인, 즉한 번에 읽고 처리할 수 있는 단위가 얼마나 되느냐, 그거에서 이 워드의 사이즈는 달라지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폴링 방식하고 인터럽트 방식에 의해서 IO 장치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법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DMA, Direct Memory Access라고 하는 방법은 대용량의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하이 스피드 IO 디바이스 장치를 이용할 때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쓰는 방법이고요. 직접 CPU를 거치지 않고 스토리지의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블록 단위로 CPU의 간섭 없이 직접 메인 메모리, 즉주 메모리에다가 보내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 단위로 인터럽트가 발생이 돼서 데이터를 고속으로 전송이 된다. 이때 CPU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장 장치 구조를 한번 보겠는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서, 자, 주 메모리, 일반적으로 랜덤 액세스라고 하는 접근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휘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원이 나가면 모두 데이터가 사라지죠. 그 다음에 보조 메모리로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 게 마그네틱 디스크고요. 최근에는 SSD라 해서 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됩니다. 이런 저장 장치에 대한 어떤 우리가 계층 구조를 우리가 살펴볼 때, 저장 장치에 데이터를 읽고 쓸수 있는 속도, 그다음에 비용, 그다음에 휘발성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고요. 거기에 등장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캐싱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캐싱이라고 하는 거는 정보를 복사해서 좀더 고속의 저장 장치에다 옮겨놓는 걸 갖다 캐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예를 들면 메인 메모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조 기억 장치의 캐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디바이스 드라이버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건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어떤 거냐면 IO 디바이스 컨트롤러를 갖다가 사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모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커널과 OS의 핵심적인 커널 부분과 디바이스 컨트롤러의 사이에서 적절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제어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장치 계층 구조는 다음과 같고요. 밑에가 용량이 제일 큰 마그네틱 테이프, 그다음에 광 디스크, 그다음에 마그네틱 디스크, SSD, 메인 메모리, 캐시 레지스터. 위로 갈수록 용량은 작아지고 비용은 비싸지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갈수록 용량은 커지면서 속도는 느려지고요. 캐싱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컴퓨터 시스템이 굉장히 고속에 지워지지 않는 그런 메모리를 값싼 가격에 우리가 구입할 수 있다고 그러면 CPU 내부에다가 레지스터로만 모든 걸다 구성을 해서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값싼 대용량 저장소가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가 있고 또 캐시가 있고, 그 캐시오 CPU 내부에는 레지스터라는 그런 데이터 저장소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런 앞에서 본 것처럼 가격 어떤 경제성 이런 것들이 고려된 부분인데,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캐싱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컴퓨팅에서 사용, 컴퓨팅 시스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많은 부분에서 캐시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본 거는 하드웨어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캐시를 갖다 볼 수가 있고, OS 입장에서도 이 캐싱이라는 개념을 갖다 사용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쓰는 웹을 탐색하는 웹 브라우저 같은 경우, 뭐 크롬이라든지 익스플로러 같은지 이런 경우에서도 이 캐싱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속도가 느린 저장소에 있는 데이터를 복사해다가 좀더 빠른 스토리지에 이미지를 저장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우리가 그 정보를 갖다가, 즉 CPU가 만약에 데이터를 내가 가져와야 된다. 근데 메모리에 직접 액세스 먼저 하지 않고 먼저 캐시에 있는 내용을 먼저 좀더 빠른 저장소에 있는 내용을 먼저 검사한다 이거죠. 그래서 검사한 후에 정보가 있다 그러면 바로 그 정보를 가져다 쓰는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 느린 저장소에 있는 데이터를 캐시로 복사했다가 다시 캐시의 내용을 갖다 사용하게 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캐시를 갖다 이용을 할 때, 캐시의 그 운영 방법, 어떻게 캐시를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캐시 크기는 얼마로 가져가야 되고, 그 캐시에 저장되는 데이터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필요 없는 데이터를 빼고 새로운 데이터를 넣어야 되는데, 그런 교환 방법, 교체 방법들은 또 어떤 걸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기까지 잠깐 앞부분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